최근 대형 화물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형 화물차 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낳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꼭 알아두어야 하는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각지대란? 먼저 사각지대란 무엇일까요? 사각지대란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를 말합니다. 운전할 때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과 보행자를 항상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대형 화물차는 전고가 높아 시야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운전석의 위치가 높을 뿐 아니라 특유의 각진 형태로 인해 사이드미러 하단의 사각지대가 쉽게 형성됩니다. 대형 화물차의 사각지대 시야 범위는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가 공개한 사각지대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2.5톤 화물차의 전방 사각지대는 약 6.38m, 좌우측 사각지대는 각각 약 1.73m, 6.60m, 후방 사각지대는 10.37m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대형 화물차 바로 앞에 수십 명의 사람이 서 있어도 운전석 시야가 닿지 않을 정도로 대형 화물차의 사각지대는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의 전면부는 승용차와 달리 수직으로 떨어지는 형태이며 높이가 있어 바로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운전석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는데요. 후방 시야 역시 후방 카메라가 없는 한 사실상 시야가 닿지 않는 영역으로 컨테이너처럼 기다란 화물을 실어나를 경우에는 더 큰 후방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 사고 사례. 대형 화물차가 가진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가 차량 가까이 붙게 되면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는 13만 8,557건으로 같은 기간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66명, 부상자 수는 20만 7,849명에 달했습니다. 화물차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화물차 구조적 특성상 시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해당 교통사고 건수 중 상당수가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강남구 설릉역 인근에서도 화물차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23톤 화물차가 앞으로 이동하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직진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켰으며 광주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화물차가 사각지대로 진입한 세 남매와 어머니를 쳐 사상사고를 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화물차 사각지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화물차 사각지대 방지장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는 다양한 관리 기준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동차 시계 확보 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차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대형 화물차와의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와 일반 차량 운전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행 시 실외 후사경을 통해 사각지대 내에 보행자와 차량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차량 운전자는 대형 화물차의 앞이나 뒤를 쫓아가는 것을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운전 시에는 대형 화물차 앞 뒤에서 운전하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대형 화물차 앞 뒤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간 거리를 넓게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트럭의 전방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경적을 울려 차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형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회전 중이라면 안쪽을 파고들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안쪽으로 일반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대형 화물차와 운전자는 쉽게 차량을 인지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화물차 사각지대와 화물차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운전자분들의 안전한 운전 생활과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디젤 트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